작년 일본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던 사사키 노조미의 남편 와타베 켄의 불륜. 아, 다목적 화장실. 아, 다들 아시는군요. 왼쪽에 있는 와타베 켄은 유명 개그맨인데요. 그 사사키 노조미는 여배우. 15살 연하입니다. 일본 대표 여배우, 심지어 15살 연하. 그런 상태에서 바람을 폈으니까 욕도 어마어마하게 먹고 난리가 났어요. 모든 연예신문에 일면을 장식했어요. 일본이 이런 뉴스 터지면은 철저하게 파거든요. 악명 높은 잡지들이 있어요. 프라이데이라든지 문춘 뭐 이런 데서 한번 물고 늘어지면은 끝장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와타베 켄의 불륜 상대를 6명까지 찾아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래요.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해주셨던 다목적 화장실인데 그 불륜 상대 여러 명 중에 가장 오래 만난 여성분이랑 미래 장소를 이곳에서 보낸 게 특종이 돼요. 이상한 별명이 많이 붙게 되죠. 가장 오래 만난 그 불륜 여성이랑 이곳에서 어떻게 만났냐면은 우선 와타베 켄이 그 여성한테 연락을 해요. 다목적 화장실 있는 쪽으로 와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뒤에 바로 이 화장실로 곧장 불륜을 저지르고 나가는 것도 목격이 된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많은 곳에서 살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화장실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네,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스캔들 이후로 이 다목적 화장실에 경비 인력을 두고 있어요. 경비원이 하는 일이 뭐냐? 정말 한 명만 들어가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이 보고 있으면 일을 제대로 못 볼 것 같아. 이곳의 위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많이 가셨을 법한 롯봉기 힐즈입니다. 롯봉기 힐즈에 있는 지하 2층 화장실, 그곳에 있는 다목적 화장실에서 그와 같은 일을 벌인 겁니다. 네, 롯봉기 힐즈.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이 퇴출당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퇴출을 당하고 나서 이 아내인 사사키 노조미가 SNS에 글을 올립니다. 자신의 심정이 담긴 글을 올리는데 이게 사사키 노조미의 인스타그램 계정이에요. 거기 글을 보면은 이번에 주인의 무자각한 행동에 의해 많은 분들에게 불쾌한 기분을 만들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부부로서 제대로 대화하려고 합니다. 가족 취재는 삼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 주인, 남편을 그 와중에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은 주변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남편을 주인이라고 호칭을 하는 경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일본에서 잠깐 있는 동안 대화할 때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왜 대체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를까? 이 잡지에 힌트가 있어요. 남편을 주인으로 가리키는 뜻으로 사전에 실린 게 다이쇼 시대. 다이쇼가 1912년부터 1926년입니다. 그래서 이 잡지가 부부지우라는 잡지입니다. 1917년에 창간됐어요. 이때 당시가 전업주부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부부지우라는 잡지가 창간이 되었고 거기 내용 중에 독자를 상대로 남편을 어떻게 부르냐 이런 앙케이트 조사가 있었어요. 191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917년 당시에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불렀냐. 안았다 로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안았다. 당신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주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안 불렀어. 이후 일본 버블 시절에 셀러리맨이 인기 직업 순위 3위 안에 있었을 만큼 남편이 회사 다니기만 해도 유복했던 그 시절. 그때가 아내가 이제 전업주부 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일본 고도 성장기에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 같다고. 이게 가장 유력한 추측이라고 해요. 일본 문화청이 1999년에 기혼 여성 9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게 있는데 남편을 뭐라고 부르냐, 무려 75%가 주인이라고 부른다고 답변을 합니다. 80년 90년대 이때는 많은 여성분들이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75%. 그러면 최근에는 어떨까? 이제 가장 신뢰할 만한 곳에서 조사된 2017년 인원도 3,000명으로 남자 3,000명, 여성 3,000명. 그래서 많은 대상을 상대로 조사를 한 앙케이트가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아내한테 불려지고 싶은 호칭이 주인입니다. 요게 29%. 실제로 아내가 남편한테 부르는 호칭이 주인입니다. 네, 23%. 2위가 단나, 남편. 그리고 3위가 오또상, 파파. 4위가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름에 경어를 붙임, 존칭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오또. 순위는 맨 마지막 4, 5위만 바뀌어 있어요. 근데 네이버 지식인 보면은 고민 같은 거를 털어놓잖아요. 일본에도 야후에 지식인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런 내용을 찾아보잖아요. 엄청 많아요. 남편한테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제 친구가 그걸 되게 불편해한다, 그런 고민 상담도 많고, 지금 결혼을 해서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는 주인이라고 부르기 싫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 상담 내용도 많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려고 방송 TV 프로그램 있죠. 예능 방송 같은 경우에 남편을 이야기할 때 주인이라는 말 많이 썼어요. 실제로 최근에는 이 호칭을 오토나 단나로 표현하라고 시정 조치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대기업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주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오토나 단나로 표현하자,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싸우면 안 왔다라고 한다고. 젊은 친구들은 주인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냥 오토나 단나라고 부르고 이름이나
이름이나 애칭 이런 거 많이 불러요. 주인을 쓰는 경우는 부부끼리가 아니라 제3자가 그 남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친구라든지 주변의 이웃이라든지 타인과 이야기할 때 이제 남편을 언급하는 경우 이때 간혹 쓰고 잘 쓰진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3%가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 아 그쪽 남편은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할 때 앞에 고자를 붙여가지고 고슈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고슈신사마, 요거는 램짱이 저한테 부르는 말입니다. 일본어도 종경어가 참 복잡합니다. 네, 오늘 내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Deep in the shadows, I know it's hard to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Ah, so far as the echo.